메이플랜드의 삶 35일 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어제 먹다 남은 거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잇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거의 한80% 완치된 느낌 나네요.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오늘은 오르빗을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분 전에는 안 태워주더군요. 15분 기다렸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면 또 해줘야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재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기다려봤지만 크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쓰던 배기 이브링저도 4천만 매소에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옛날 자유시장 느낌 나더라고요. 요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억 회상이 재밌었다 할수 있겠네요. 아이고, 마법사 활성화 주문서도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몬스터가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센데 못 가겠다, 야. 아, 무조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우.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와, 야, 세미지. 얼음 저항이라 데미지가 반밖에 안 아, 이거 들어갑니다. 어떡하냐, 이거. 오히려 요 자리를 설거지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각보다 아래랑 별로 차이가 안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쌍콜, 오쌍콜 모여서 사냥터 탐방도 해봤습니다. 앞에는 좋은 데가 없었고요. 구름공원 4. 여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1, 쌍콜이 한다면 여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구름공원 5입니다. 쌍콜은 여길 오지 아, 못합니다. 저 저. 얼음 반감도 있고요. 번개 아, 반감도 이것도 되겠지, 있고요. 이렇게. 아, 저 참아라, 야, 씨. 오르비스 물리법 참아라, 14층에는 야. 주문서 판매상도 있습니다. 방패 와, 야, 방어력, 물리 방어력. 방패 물리 아우, 방어력. 방어력 나왔어.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팔더라고요. 신발 민첩. 전신방어까지. 10층 하수구에 들어가면은 퀘스트를 줍니다. 아, 다 일로 들어. 퀘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마법석 5개를 줍니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곳저곳 파티 사냥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냥터를 다니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난 것은 폐광이 여기보다 제일 뒤쪽이 더 좋다고 좋더라고요.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도와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냥터에서 전횡 100% 주문서가 딱저 나오더군요. 정도 차이. 아마 시세가 많이, 많이,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캐를 해야 될지, 만물 상인을 해야 될지 말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점검으로 인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